안녕하세요. 단원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수능 완성 3강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볼게요. duplicate, 되풀이하다, 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mythology, 신화란 뜻이죠. 그 다음에 intense, 강렬한, bond, 유대, 그 다음에 cement, 굳게 결합하다. 시멘트 알죠? 시멘트가 굳어지는 거니까 굳게 결합하다란 뜻이고요. perceive 하면 인식하다. 자, 오늘의 글은요, 지역사회 행사로서의 스포츠 경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가 이제 하나의 그냥 오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의 하나의 행사고요. 이 지역사회를 묶을 수 있는 어떤 유대장치로서 스포츠가 경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스포츠 행사가 단순히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는 거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절을 볼게요. 스포츠 이벤트가요, 경험이 되어져요. 자, 뭐로요? 자, 커뮤니티 이벤트, 지역사회 행사로 경험이 될 때요. 자, 운동 선수들은요, 자, are not seen as, 자, be seen as, 자, 뭐뭐라고 여겨지다 이런 뜻이죠. 여겨지지 않아요. 더 이상 일종의 하나의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아. 자, 그리고 이 팬들도요, 그 소비자, 단순히 그 운동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 행사가 되는 순간 그 이상이 된다는 거죠. 자, instead 대신에요. 이 운동선수와 팬들은요, come together,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아레나에 함께 모이게 되죠. 자, 뭐 하기 위해서요? 경험합니다. 이 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게 돼요. 자, 그 순간, in time then, 그 순간 속에서요. 그래서 이때 대절이 이 time을 꾸며주죠. 그 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connect them, 그들을 바로 연결하는 그 시간이죠. 자, 뭐로써? as a part of a unique experience. 이 독특한 경험의 한 일부로서 그들을 연결시키는 그 시간 속에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경험은요. never to be duplicated. 결코 duplicate한 복제하다군요. 복제될 수 없는 혹은 뭐 되풀이 될수 없는 그때만 딱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니크한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월드컵 같은 것을 시청광장 같은 데서 볼때이그 단순히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도 느끼잖아요. 국뽕이 또 차오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절 한번 보고요. 여기 수동태가 쓰이는 것도 한번 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experience this way. 자,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 조금 독특하게 콤마가 좀 없어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경험이 되다 이런 뜻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감정과 신화예요. 이 운동선수. 자, performing, 수행하다죠. 이 초인간적인 어떤 업적.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이 초인간적인 업적을 수행하는 그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운동선수들, 그들이 주는 이 감동인과 신화라는 뜻이에요. 마치 불가능한 소설을 쓰는 것만 같죠. 뭐라고요, 다시? 다시 한번 볼까? 자, 초인적인 업적을 수행하는 그 운동선수가 주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 신화. 자, 이것은요, are no less intense. 결코 적게 강렬한 것이 아니래요. than 이하보다 덜 강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된 이하만큼 강렬하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들이 treated, 다루어지는 거예요. 뭐로써? 이 그냥 즐거움을 주는 사람, 운동선수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다뤄질 때, 그리고 object, 이 물건이라고 다뤄질 때요. present to the fan, 팬에게 제공되는 for consumer, consumption, 소비를 위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 운동선수가요, 여겨져요. 이 단지 그 소비를 위해 팬들에게 제공되는 이 엔터테이너나 물건이라고 여겨질 때보다도 덜 강렬한 것이 아니래. 이 그들의 감정과 신화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experienced this way.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이 될때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주어거든요. emotion과 mythology. 이 감정과 신화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이 될 때요. 이게 결코 강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야. 엄청 강렬하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 감정과 신화가요.
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더 타이터, 더 단단해집니다. 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 팬들과 이 운동선수와 팬들 사이에. 단순히 이 소비를 위한 그런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니야. 그 이상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은 더 깊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This is the reason. 여기 why 같은 게 생략된 거죠? 자, 브루클린 다저스가요, 여전히 cemented, 뭐예요? 굳게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굳게 이제 마음속에 굳어진 거죠. 누구에게? 자, 브루클린아이트 하면은 브루클린 사람들이거든요. 브루클린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도 굳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지역의 야구팀 이름이죠. 자, 이분도 비록 머물지라도 그 팀이 left 떠났어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52년 전에 이미 그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클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 야구팀이 굳건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re is a reason. 이유가 또 있대요. 이유가 있대요. 자, 이런 지금 야구 선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여전히 이 레전드예요. 어디에?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요,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그들은요, all part of, 뭐뭐 중 일부래요. 아, 이 공동체, 자, consumer experience. 아, 소비자 경험이 아니라 이 공동체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뭐다? 소비자 경험이 아니고 뭐다? 공동체를 이루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렬하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가 지역사회 행사로 여겨질 때요. 자, 뭐가 아니라 자본주의, 상품이 아니라. 그럴 때그 경험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강렬하고요.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답을 골라볼까요? 자, 1번이요. 효과입니다. 스포츠의 효과예요. 자, being perceived as. 자, be perceived as. 뭐뭐라고? 인식되다, 여겨지다. 이런 뜻이죠. 지역 행사로 여겨졌을 때의 스포츠의 효과예요. 자, 다시. 스포츠의 효과야. 자, being perceived as 뭐뭐라고 여겨졌을 때, 지역 행사. 답몇 번? 1번이죠? 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reason,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가요? 이 실제로 하는 그 스포츠 이벤트를 선호하는 거예요. TV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기장 가서 보는 걸왜 선호하는가? 2번 아니고요. 3번. 자, 효과죠? 자, 이 지역, 공동체의 효과예요. 자, 전문적인 이 스포츠 클럽을 유치하다, 끌어당기다는 것의 효과. 그러니까 무슨 전문 뭐 스포츠팀을 그 지역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의 효과가 아니고요. 4번. 자, 2점입니다. participate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죠. 이 공동체 스포츠 리그에 이 참여하는 것의 2점. 뭐 리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영향이죠. 자, 이 팬의 증가가 주는 영향이에요. 뭐에 있어서? 이 경기, 그 선수들의 경기력에 있어서. 아니죠. 자, influence of A on B죠. A가 B에 주는 영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